안녕하세요. 컴투스 제작 1본부를 맡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서머너조의 그간 히스토리를 영상으로 보셨는데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서머너조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머너조의 그 다음 모습, 저희가 2017년에 계획하고 있는 업데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월드 아레나와 길드, 마법 제작 및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가장 최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월드 아레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너즈 월드 아레나는 지난 3월 17일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전에 세 차례의 시범 서비스가 있었는데 시범 서비스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버 통합 대전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머너즈 월드 아레나는 시즌 0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현재 시즌 1 서비스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킨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전의 진행 룰과 같은 큰 변화 부분에서는 너무 잦은 변환보다는 유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즌 단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월드 아레나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보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시즌 1의 등급 보상으로 들어가 있는 마력의 수호자 이프리트 형상 변환이라든지 페가수스 같은 이런 시즌 등급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고요.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보상을 마련해서 유저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아레나의 또 다른 매력 가운데 하나는 본인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업데이트에서 관전 기능이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리플레이 추천 로직을 좀 더 정교화하고 관전방에서 관전방 개설자와 관전자가 서로 친선 경기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외 편의성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복자들 월드 아레나 인비테이셔널 대회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신 매치업이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단발성 매치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는 등 e스포츠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 중인 기능이 친선대회라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선대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친선대회방 같은 개념이고요. 온오프라인 대회를 진행하거나 중계를 할 때 좀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고 길드 내에서 자체 토너먼트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유용한 툴이 될 것입니다. 서머너즈 월드 아레나가 계속 발전한다면 글로벌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인 만큼 여러 국가에서 각각 지역별 대회를 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지역 대회 예선을 거친 전 세계의 서머너즈 고수들이 모여서 결승을 벌이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리고 있는 길드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너즈워 길드는 현재 길드전에 많이 포커스된 형태로 커뮤니티적인 기능은 약간 제공하는 수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길드의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화하여서 길드원들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길드 가입 자체의 메리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드원들끼리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거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던전이 있다거나 또는 이런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길드의 레벨업이 된다거나 뭐 길드 버프를 줄 수 있다거나 또는 뭐 길드원들끼리 선물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길드전보다 조금 더 소프트하게 길드원들끼리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와는 반대로 다른 길드랑 좀 더 치열하게 붙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기능은 길드 공성전입니다. 현재 길드전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별개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확한 의미의 길드 간 대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길드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길드가 동시에 매칭되어서 서로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벌어지는 좀 더 진정한 의미의 길드 간 대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상대방 길드와 여러 개의 거점을 놓고서 이를 뺏고 빼앗기는 점령전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공성전이 펼쳐지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 개 길드 간의 동시 전투인 만큼 서로 간의 눈치 싸움 같은 것도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법 제작과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공격형 호모클루스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이 공격형 호모클루스의 경우에는 현재 뭐 이게 던전이나 레이드에서 본인 덱이 화력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의 탑에서 광역 스턴 계열로 활용된다거나 하는 등 본인의 덱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식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클로스라는 건 이제 몬스터의 스킬을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본인 덱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취지로 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올 여름에 신규 지원형 홈클로스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형이니만큼 본인 덱의 빈자리를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몬스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과는 다르게 빛과 어둠 두 가지 속성으로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룬 연성석을 비롯해서 마법 제작 연구소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원형 호모클루스 이외에도 마법 제작 아이템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게 던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밍 공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이게 던전 플레이 자체의 완성도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밸런싱 등의 측면에서 개선 포인트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또 이게 던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카이로스 던전과는 다르게 재료를 파밍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올 수 있는 그런 아쉬운 포인트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던전 역시도 한 판 한 판 플레이할 때 긴장감 그리고 이제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올해 하반기에 빛 속성 신규 5성 몬스터가 조합 마법진에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빛 이프리트는 아닙니다. 어떤 몬스터가 좋을지 사실 아직 좀 고민하고 있고요. 불펜더도 그랬고 아미프리트도 그랬고 그렇듯이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매력적인 몬스터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너무 컨셉 단계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차루카 유적 밑에 있는 이건 뭐냐, 언제 열리냐, 이렇게 안 열 거면 왜 그러놨냐,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를 차원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차원홀이라는 이름 그대로 차원의 홀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컨셉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세계를 탐험하면서 각각의 세계마다 색다른 공략이 있고 확장성이 높고 이제 서머너즈만의 그런 매력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굵직한 PB 콘텐츠로서 차원호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이 몬스터 어디다 써야 되지 하고서 좀 고민되는 활용도가 모호한 몬스터들도 새롭게 활용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시기는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서머너즈워가 사실 업데이트도 좀 느리고 운영도 약간 박하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많지만 3년 동안 유저분들의 많은 사랑 받으면서 여기까지 서비스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좀 지키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가치들을 유저분들께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서머너즈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 곳에서 하나를 또박또박 쓴 글씨를 보겠습니다. 공속 메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속 메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정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속이 중요하고 뭐 게임 내에서 또 폭주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게임 내 주요 메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런 거에 맞춰서 유저분들께서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몬스터를 육성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는 공속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건 오히려 좀 유저분들을 좀 배신하는 행위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큰 흐름은 이어나가되 저쪽이 선턴을 잡으면은 뭐 무조건 내가 진다라든지 공속이 빠른 상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좀 일방적이고 결과가 예상되는 경기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뭐 스킬이라든지 몬스터를 잘 쓰면 또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도록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뭐 좋은 몬스터, 좋은 스킬을 계속 선보이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담 5성 몬스터 중에 혹시 상향이 필요한 몬스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향할 계획이 있는 혹시 몬스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꺼내자면 제가 3년 만에 최근에 이제 비담 5성을 처음으로 못 뽑으셨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뽑았는데 되게 많이 애도를 받았습니다. 아, 애도 받으셨군요. 비담 5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니크하고 사실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충분한 효용성을 가지는 쪽으로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뭐 비담 5성뿐만 아니라 다른 몬스터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특정한 몬스터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인 효용성을 좀 찾아 나가고 지금 당장에 쓸모가 있지는 않더라도 또 저희가 이제 이 몬스터가 또 쓸만한 공간들을 또 만들어내는 형식으로도 뭐 직접적인 버프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그 쓸모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월 소환서 혹시 다시 판매할 계획 있는지? 네. 제가 반대로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네요. 다시 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초월 소환서 이제 그 패키지를 팔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얘네들이 드디어 막 나가는구나. 이런 또 반응을 보이시면 어떠나 뭐 사실 고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태생 5성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 소환서라는 것 자체가 게임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시일 내로 판매할 계획은 없고요. 네. 유저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게임의 흐름을 충분히 참고해서 고려할 수도 있지만 단기간 내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진 않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룬 창고 확장 계획 없나요? 네, 이거는 좀 중요하죠. 룬 창고 같은 경우에 서머너즈워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로딩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노하우와 룬 창고를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 현재 뭐 500개인데 뭐 몇백 개씩 막 이렇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할 것 같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사실은 진짜 룬 창고 개수만 문제일까? 전체적으로 좀 룬 간에 서로를 비교해보고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하기가 점점 더 좀 만만치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룬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 중으로 룬 관리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부분 선보일 예정에 있고요. 룬 창고 확장 같은 경우에도 기대하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뭐 멀지 않은 시기 내에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